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저는 유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버 보안에서 서버 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훑고 지나가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게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기, 시스템 시작과 종료, 셧다운, 헐트, 리부트,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관리,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자원 관리라면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메일 디스크 등의 자원 관리.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기에는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일반 계정에서 루트 계정으로 변경하기.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는 넓고 깊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 정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하나 지나가는 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지겨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자, 이제 책자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기. 우리 애가 울고 있네. 자,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기.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루트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저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한 후에 SU 명령을 이용해서 루트 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프롬프트 모양이 이거로 표시된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보죠. 자, 이게 후 하면 이게 일반 사용자예요. 이건 달러로 지금 표시되잖아요. 여기 다 달러로. 그래서 수도 수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루트로 바뀌면 이제 샵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루트 프롬프트라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일반 사용자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는 거고, 들어올 때부터 이제 로그인할 때부터 루트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 그럼 루트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반 계정에서 루트 계정으로 변경하기. 루트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하면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루트로 바로 로그인하는 것은 막아놓고,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후에 SU 명령을 사용해 루트 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그냥 한번 공부 차원에서,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듣는 거예요. 예. 시스템 시작과 종료. 유닉스 시스템은 윈도우 운영체제와 달리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프로세스들이 커널의 메모리에서 작동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원 스위치를 바로 끄는 행위, 이런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 할 때, 바로 스위치, 파워오프 스위치를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셧다운, 다시 R, Now, 지금 시스템을 리부팅한다. 리부팅, 지금, 리부팅. 자, 셧다운, 다시 H, Now, 지금, 헐, 종료한다. 리부트하는 거고, 리부트하는 것은 뭐냐면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고, 시스템 종료, 헐트는 뭐예요? 끄는 거예요. 예. 헐트 명령어.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이제 사전 찾아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헐트 명령어는 강제로 시스템을 종료하는 명령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보통은 셧다운 명령어를 사용한다.
셧다운을 쓰라는 거예요. 셧다운을. 어쩔 수 없을 때 헐트를 쓰는 거지 보통 때에는 셧다운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끌 때, 유닉스를 끌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셧다운 명령으로 끄는 게 맞습니다. 자, 리부트 명령어.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명령으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즉시 종료하는 킬9을 사용한다. 보통은 셧다운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킬15를 사용하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종료시키므로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리부트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킬 9를 쓰고 셧다운 명령을 쓸 때는 뭐 한다? 킬 마이너스 15 이걸 쓴다. 그리고 셧다운을 쓰는 게 프로세스가 종료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네. 셧다운 명령을 써라 이런 말이겠죠. 자, 사용자 계정 관리. 유닉스 또는 유닉스 시스템을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므로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마다 계정을 생성하면 etc 패스워드 및 etc 섀도우 파일에 계정 및 패스워드 정보가 기록된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건. etc 패스워드는 일반 사용자도 파일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암호 정보는 안전한 etc 섀도우 파일에 저장한다. etc 섀도우 파일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접근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안전하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저 자기만 리드 라이트 가능하고 같은 그룹하고 다른 사용자들은 읽기만 가능한 거예요. 자, 섀도우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더 중요한 파일이잖아요. 얘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 패스워드 파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캣에서 뭐 etc 섀도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내용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제 계정이 DIP-FOX인데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가 그 해시된 패스워드 파일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tc의 그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읽는 권한도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자신만 읽고 쓰기 가능하고 그룹한테만 읽기 권한을 줬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용자, 다른 사용자들은 아예 읽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etc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읽을 수는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른 사용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사용자들도 패스워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파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원격 접근 권한 제거. etc 패스워드 파일에서 빔 바시와 같은 셀을 삭제한다. 자, 계정 사용 기간 설정. etc 섀도우 파일에서 사용 기간 또는 만료일을 설정한다. 꼭 설정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 etc 패스워드에서 빔 바시를 셀을 삭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 여기에 보면 빔 펄스가 적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빔 바시가 있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이게 안 뜨는 거죠. 이게 이걸 실행 안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뜨는 거예요. 빔 바시가 만약 그 권한이 없으면 이게 떠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잠깐만요.
설마를 하죠.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찍는 거야? 아, 신경을 쓰지 마. 애 안 잡아. 지금 다 녹음 되고 있는데 자꾸. 아, 미안. 녹음 되고 있어. 소리 낮춰. 아, 이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너무, 예, 그 소리가 커서, 예,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네. 자, 자원 관리, 프로세스 관리, PS, kill, wait, su 등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wait.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작업이나 옵션으로 주어진 특정 작업 번호나 프로세스 아이디가 종료될 때까지 스크립트 실행을 중단시키고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wait 같은 거? nice. wait가 되나? wait help. 보면 wait 다시 n. 웨이트 n, 웨이트 다시 n. 잘 모르겠다. 나이스. 유닉스 또는 유닉스 시스템은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실행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나이스 명령어는 프로세스들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이다. 프로세스들의 우선 순위. 볼까요? 이게 뭐야? 나이스. 왜 이렇게만 써놨지? 다음은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O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부야. 뭐지? 빈 부야 임프로브. 치부에서 캣 엘리멘트 다시 유저 빈의 부야. 아우씨. 넘어갈게요. 그렇게 안 되는데. 아, 이게 다시 찍어야 되나, 이러면? 아, 이러면. 바보처럼 보이잖아. 아, 내가 이거 공부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탑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탑. 우선순위가 다 나오는 거죠? 프라이어티. 이게 우선순위 같은데. NI가 우선순위인가? 그런 거. 부양이 백그라운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보면 VI가 내가 20번인데 나이스. 한번 해보죠. 이게 뭔지. 헬프. 나이스. 옵션. 나이스. 마이너스 n. 인티저 값이다, 얘는. 나이스. 디폴트 10. 그 다음에, 옵션, 커맨드. 맞는데?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다시 n. 근데 이상해. vi가 들어왔네. vi를 하지 말고 탑을 해서
수 바시 VI 탑 나이스 명령을 한번 찾아볼게요. 답답하네. 이렇게 답답하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아무리 빨리빨리 끝내려고 해. 이게 우리가 별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나이스 명령이 왜 안 먹히는지. 나이스. 한번 찾아봐야죠, 뭐. VI 시키고, 9871, 9871. 아, 이렇게 주는구나. 이게, 프로세스 ID를 줘야 되네. 그렇게 주는 거구나, 탑. 그럼 이제 VI 한번 다시, VI 백으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탑을 실행시키고, 보면, VI가, 지금 프로세스 ID가, PID가 35번. 됐죠? 이게 35분이잖아요. 나이스 다시 5로 바꾸고, 뭐로? 그, 프로세스 ID 35로. 아닌가? 보트. 맞는 거 아니야? 1, 2, 3, 6? 이것도 아니고. 뭐로 하는 거지, 대체? PID가 아닌가? 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아, 이렇게 주는 거구나. 백그라운드까지 표시를 해야 되네. 아, 이렇게 주는 거네. 아이씨. 나이스 대시고, 어떻게 PI, 백그라운드. PI입니다. VI지. VI 백그라운드. 그래서 탑으로 다시 하면, 나이스가 42. 프라이어트 15?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서 보면 리나이스 E 하면 PS-L PID, GRFI 명확하게 얘도 뭐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통과 모르겠다. 자, 메모리 관리 프리 수압 메모리에 대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리 명령어에는 바이트, 킬로, 메가, 기가 옵션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 프리 메모리 관리하는 거예요. 수압 메모리에 대한 사용 현황. 여기 빠져나가는 게 F크루. 프리하면 메모리, 토탈 메모리가 나오고 수압 메모리 나오고 사용되는 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프리, 예, 쉐어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수압 공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걸 이제 프리 다시 피하면 바이트 형태로 나오고 메가하면 메가 형태로 나오고 너무 크다. 이걸 이제 기가로 하면 기가 형태로 나오니까 수압이 12기가. 오,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형태별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자, 메일 디스크 등의 자원 관리. 유닉스 또는 유닉스 시스템은 디스크 사용량을 사용자 및 그룹별로 설정하기 위해서 코토를 사용하며 전체적인 메일 용량 제한은 메일 스풀 디렉토리에 별도의 파티션을 주고 그 파티션에 코토를 설정한다. DF 명령어를 사용하면 시스템 전체의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DF 각 장치들에 대한 요일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메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가요? 아, 블록 사이즈. 그건 잘 모르겠고. DF 명령어를 사용하면 시스템 전체의 디스크 용량을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USB 메모리냐 SD 카드의 저장 공간도 확인 가능하다. DF-H. 기가 단위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자, 어벨로브 37기가 사용되고 있는 게 63%.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37% 정도 되겠죠. H 옵션을 사용하면 메가, 기가 단위로 디스크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보기 편한 거죠. DU? DF 명령어가 시스템 전체의 디스크 공간을 확인하는 명령어라면 DU 명령은 특정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자, DU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닌가? 아, 현재 그럼 DU 다시 H 루트 그건 아니고 지금 PW 하면 내장 나와서 아마 DU 다시 H 하면 그래도 왜 이것들만 나오는 거지? 아, 이 밑에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겠죠. 루트니까 지금 다 나오는 거네.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이고 자 여기서 이제 du-h 루트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금 사용량 같은 게 디스크 사용량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다. 디렉터리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디스크 사용량을 모두 출력한다. 서브 디렉터리의 디스크 사용량도 표시한다. 네, 그렇습니다. 끝났네. 정말 할 거 없네. 다음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딱 끊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걸 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그래서 죄송한데 저도 변명이 아니지만 막 공부하고 자료 정리하고 있다가 그때 정리할 때는 좀 기억이 나는데 정리 안 하고 딱 할 때는 좀 솔직히 디테일한 면에서 잊어버릴 경우도 있거든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